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여기는 성균관대역이고요. 오늘은 그 버스 여행을 하러 지금 성균관대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날 여행을 사실 저도 시간을 내야 되고 해서 쉽지가 않은데 그것보다 그 버스 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객하는 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단풍철에는 그나마 출발하는 버스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평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비가 그치고 나서 한파가 온다 그래서 오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천에서 출발해서 안산을 거쳐 수원에서 수원까지 경유하는 파랑코 버스는 이곳에서 7시 10분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조금 빨리 도착한 것 같고 저기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할 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유 없이 바로 가자고 했는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몰려서 휴게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가을가을합니다. 파주 문산까지 흘러나오면서 내륙에서 보기 힘든 주상절리하고 백여 용암 등이 이렇게 형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탄강 주상절리하면 철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포천 갈 거잖아요. 포천에도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라고 돼 있고 연천을 가면 연천에도 한탄강 주상절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입니다. 2021년 코로나 때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총 공사비 300억 원을 들었어요. 엄청난 공사였어요. 2015년부터 철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했고 그리고 공사기간 4년, 그러니까 총 기간을 합치면 거의 8년이에요. 7년 그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곳이고요. 그리고 2022년 한 해 관광객 100만 명이 다녀갔어요. 총 연장 3.6km, 폭 1.5m.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이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첫 번째 포토스팟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찍는데 여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순담계곡 전망 쉼터였고 이제 순담에서 출발해서 드루니까지 3.4km가 남았습니다. 다시 출발해 볼까요? 어머나 여기 진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가겠다. 자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붙게 되네.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해요. 안개가 끼지 않으면 저쪽 끝에 길까지 보일 것 같은데. 이 소리가 아까 주차장에서부터 한 번씩 들렸는데 깜짝 놀랐는데 자주 오늘 듣게 될 것 같아요. 대포 소리고 오늘 훈련이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바위도 너무 멋있다. 대포 소리는 계속 들리고 다리는 흔들거리는데 풍경은 그 와중에도 예쁘네요.
그렇게 오늘 많이 춥지는 않은 날씨인데 그래도 철원이라 그런지 더 기온이 낮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옷은 따뜻하게 입어서 춥거나 하진 않은데 손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제일 지금 첫 번째 걱정은 촬영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여기는 뭐 어디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멋져요. 여기가 철원 한탄강 스카이 전망대이고 여기가 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망대 이 길은 미끄럽다. 비가 와서 그런지 안개 때문에 그런지. 아래 풍경이 멋지다는 말 말고는 표현을 못하겠어. 저렇게 자주 대포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여기가 북한과 가까운 곳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대포 소리 말고 새 소리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긴 하지만 무릎 수술하셨거나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승담 매표소에서 두루니 매표소까지 그냥 매표소를 보려고 매표소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가는 건 아니라서 천천히 즐겨도 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은 평일이어서 사람도 많지 않은데 희한하게 즐기지 못하고 빨리빨리 가게 되네요. 느낌이 되게 층층층 별 같아. 별 쌍자라 바위교. 이제 여기는 우리가 출발했던 순담 매표소에서 그 두루니 매표소까지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오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같이 우르르 출발했던 일행들이 지금 목적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 또 인생도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꼬비처럼도 생겼고 망둥어처럼도 생겼고
저 바위바위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넙죽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 진짜. 드디어 드르니 외표소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저 다리 궁금했는데 연말 정도에 개통됐네요. 여기는 31탄강 주상절길 드르니 입구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나왔고요. 아까 외표소를 못 찍었는데 여기 드르니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10,000원인데 상품권으로 5,000원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서른 내에서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물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철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11시 5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해서 커피를 마실 시간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음식점도 보이고 또 카페도 예쁜 게 보이네요. 이마트 24도 있습니다. 아까 그 순담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처음 갔을 때는 추워서 손가락이 너무 시려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더워서 자켓을 벗은 상태예요. 아주 후끈합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셔틀버스 정거장 쪽인 것 같고 여기 카페가 있어서 저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로보커피네? 로보커피로 한번 주문을 해볼까요? 오더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바리스타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 해바라기, 거의 뭐 이름 갖다 붙일 수 있는 꽃들은 다 여기에다가 심겨져 있습니다. 네, 입장료 10,000원이고요. 5,000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품권으로. 그리고 상품권은 철원 상품권은 철원에서만 써야 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2시 40분까지 또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보석은 한탄강 협곡 내에서 관찰되는 높이 약 15m의 화강암 바위입니다. 주변에는 고석정이라는 누각이 있어 이 일대를 고석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여기서 드라마를 많이 촬영했나 보네요. 드라마 촬영지 상어? 상어 처음 들어보는데 흑기사, 흑기사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거는 봤던 드라마인데 어느 장면에 나왔을까?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 너무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오늘 계단 엄청 많이 걸어다니네요. 와, 배를 저기서 타나봐요. 멋있다. 배도 타고 싶고. 여긴 정자다. 고석정 배 타는 곳이 저긴 것 같은데 개인 6,600원, 손님 3,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발하고 하나는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둘레를 쭉 도나보다. 고석정 꽃밭 가는 길. 고석정 꽃밭이 계속 개장을 하는 건 아니고 봄, 가을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가 이번 가을 시즌인 것 같아요. 막차 타고 왔네요.
매표소가 정문 아니라 후문에도 또 있어서 저는 후문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살짝살짝 보이는 꽃밭이 엄청 넓네요. 후문 매표소 입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석정 꽃밭, 아, 키오스크도 있네요. 저는 키오스크로. 카드를 넣어주세요. 입장권을 확인하세요. 입장권이 나왔어요. 5,000원. 그리고 입장료 10,000원. 네. 고맙습니다. 양산도 여기서 빌려주나 봐. 네, 무료대요. 아, 무료대요예요? 네, 이럴 때도 보신대요. 네. 아, 이렇게 넓어서 어디부터 가야 하나. 일단은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여우꼬리 맨드라니. 아, 진짜 여우꼬리 같아. 고양이 꼬리 같은데? 꼬리 끝만 이렇게 핑크빛이야. 난 천이롱 좋아하는데, 어머, 저렇게 빨간 천이롱은 처음 봤어요. 산딸기 같이 생겼어. 올라가 해야지. 천이롱. 이 땅 가진 사람들은 좋겠는데 이제는 호랑이 부럽죠. 덕정 여기 꽃밭에서 제일 유명한 게 촛불 맨드라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맨드라미가 색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넷이 안고 하이너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어 줘야 이게 이제. 아, 나는 옷을 너무 벗고 싶은데. 나도. 아까 갔던 한탄강,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오기에는 조금 계단이며 오르막이며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랬다면 여기는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귀여운 거 뭐야? 뎁사리다, 뎁사리. 뎁사리 이름이 또 코키아인가? 어, 되게 귀여운 이름이 있던데. 아, 그러네요. 코키아예요, 이름이. 뎁사리로 먼저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만 저기 눈알? 눈알 묻혀놓은 거 너무 귀엽네요. 표정 봐. 저 깡통 열차를 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사진 찍는 시간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빵빵 이 소리가 이제 모이세요 이런 소리 같아요. 열차 출발합니다. 맞죠? 아, 여기는 해바라기 밭인데요. 아, 해바라기가 활짝 폈을 때는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시들었네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도 멋있습니다. 백일홍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얘네도 너무 귀엽다. 너 용이야. 왜 내 마음을 녹여? 귀여워. 좋은 일들아 소나기처럼 한바탕 쏟아져 내려라. 당신은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면서요? 수 없이 아름다우니까. 국화가 한 개에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셀카봉 대여도 해주네.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저는 지금 상품권을 지금 9,000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쓸어. 그리고 배도 고프고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먹거리 부스가 이렇게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늦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뭘 먹을까? 배고파. 가운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지금 옆에도 한번 메뉴를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는 디저트 메뉴 종류인 것 같아요. 김밥 먹을까? 밥이 좀 땡기는데 김밥을 먹을까봐요. 땡초 김밥 시켰어요. 간단히 먹고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오, 이 김밥 그냥 시킨 건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멸치도 들어간 것 같고요. 뭔가 짱치 같은 게 씹혀요. 새콤해. 아, 호떡. 호떡 하나만 주세요. 밥 먹으면서 내내 노려보다가 지금 호떡을 사왔어요. 김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호떡도 너무 맛있어서 지금 포장하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농장에서 토마토랑 애호박, 파프리카, 멜론 이런 거 판매를 하시네요. 비싸지 않네. 사과도 있고 캐리커처도 그려주십니다. 원래 사진은 템빨이야. 맞는데 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대박. 아이고, 어쩐지 캐리커처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오늘 휴무랍니다. 어머, 정문에는 이런 게 있네요. 화관 대여 부스. 머리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아, 여기서 다 이렇게 대여해서 점심시간 이후에도 입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네요.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아까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고 지금은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하늘다리입니다. 여기 길은 비둘기랑 폭포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폭포 전망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행들이 여기 맨발로 걷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래서 저도 맨발로 좀 걸어보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좀 전에 온 곳이 둘레길이었고 한탄강 전망대, 비둘기랑 폭포 전망대가 있고 캠핑장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 제537호로 지정이 되었다네요. 현무암으로 이루어지고 주상절리와 폭포, 동굴, 에메랄드빛 호수, 협곡 등이 어우러져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숨은 명소래요.